안녕하세요, 모비진입니다. 오늘은 녹화할 때 이 에어서클을 숨기고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녹화할 때 동그라미 M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그라미 M자 나오지 않게 녹화하는 방법. 첫 번째로 모비진의 신기능 미니모드입니다. 미니모드는 모비진 설정에서 에어서클 종류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미니모드는 총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에어서클이 미니미니해진 기본 미니 타입, 영상의 녹화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간 표시 타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투명화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타입은 이렇게 버튼이 나오지만 굉장히 작아서 영상 녹화에 거슬리지 않아요.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기본 타입. 두 번째 시간 표시 타입은 이렇게 타임바가 생성된답니다. 타임바를 눌러서 녹화 시작 종료를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투명 타입은 처음에 에어서클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녹화할 수 있지만 에어서클이 어디 있었는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 두 번째 방법은 에어서클 숨김 모드입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녹화를 시작하면 에어서클이 사라지면서 깔끔한 녹화가 가능합니다. 모비진 설정, 에어서클 종류에 들어가시면 에어서클 숨김 모드가 바로 보이시죠? 요 버튼을 온오프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정지 방법은 상단바를 내려서 녹화 일시 정지 및 정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자면 에어서클이 아예 사라지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에어서클 투명도 조절 기능도 있으니 원하시는 투명도로 설정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녹화 클립 모드예요. 모든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오로지 녹화에만 집중하여 깔끔하게 화면만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 클립 모드의 최대 장점은 녹화 시 끊김이나 렉이 감소한다는 점이죠. 또한 프레임 수가 늘어나기에 더 부드러운 녹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에어서클 숨김 모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바를 내려서 녹화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상단바를 내려서 종료한 후에는 바로 저희 모비진이 유저분들의 편리함을 위해 편집 기능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 후에 정지 화면을 편집해주면 끝! 또한 에어서클 숨김 모드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정지됩니다. 편집 기능은 모비진 설정에서 편집기 실행하기를 눌러주세요. 또는 영상 리스트에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 편집기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에어서클 숨기는 방법 정말 간단하죠? 미니모드는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에어서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녹화 시작과 종료 역시 원클릭 터치 하나로 가능하다는 것, 편집 없이 깔끔한 녹화가 가능하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서클 숨김 모드는 다른 부가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서 무료로 에어서클 숨김만 간편하게 가능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클립 모드 역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부가 기능을 모두 끄면서 렉을 최소화, FPS는 높아지는 기능이라 사용자분들께 추천하고 있는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에어서클 숨기는 방법 3가지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모두 훌륭한 기능이기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깔끔한 영상을 녹화해보세요. 클립 모드 사용 시 미니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캠, 워터마크, 그리기 옵션 또한 동시 사용이 불가합니다.